내드린 문제,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지금은 아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공인계사법이 최고 쉽고 효자 과목이라고 하던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불효자냐? 지금은 당연히 불효자죠. 길들여야 되죠. 나중에 시험 보는 날, 이 기억이 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가장 비극적인 게 평소 때 잘하다가 시험 보는 날 아무것도 기억 못 돼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많고요.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 저분은 도저히 안올것 같은데 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이거는 약간 테크닉도 있어요. 공부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 미리 너무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그게 또 도움이 되고요. 실제 시험에. 이 기출 문제 지문입니다. 1번. 1번 많이 틀렸었습니다. 이거. 시도지사가 재교부한다 했는데 등록증 때문에 틀렸어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겠죠?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등록증 때문에 틀렸다고요. 등록증을 시도지사가 재교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재교부는 처음에 준 사람이 재교부하잖아요. 반납도 준 사람한테 반납하죠? 줬던 자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부했던 사람이 재교부한다고요. 따라서 자격증은 시도의사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라고요.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자격증까지만 읽고 뒤에 보니까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기출문제 지문.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이라고 했죠. 처리 기간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X.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 작년하고 비슷하게 15,000명은 선발하겠다. 작년에 16,800, 뭐 80명 정도 선발됐으니까 최소 15,000명은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40점 밑으로 가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왔으면 2만 명 모두 다 합격. 근데 60점 이상인 사람이 만 명밖에 안 됐으면 15,000명 최소 뽑는다 했으니까 5,000명은 60점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최소한 40점 넘는 사람 중에서 더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40점도 안 되면 과락이 나오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절대 평가를 하든 상대 평가를 하든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하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여기 위원이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합니다.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5번. 제척이라는 건 제척 사유,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인의 심의위원은 그 해당 심의 의결에서 채택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 지금 있는 것처럼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회피라는 게 있는데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재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스스로 빠져야 됩니다. 재척, 기피, 회피라는 단어 기억을 하시고요. 5번 맞습니다. 그래서 6번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했는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다음에 7번 자격 취소되고 나면 5년이 아니라 3년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7번 틀렸습니다. 8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 50이 아니라 100분 60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이죠. 50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습니다. 숫자들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죠. 프린트에. 그 다음에 9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3년이죠. 3년. 3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인가요? 네, 46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46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다 밑줄 쳐놨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두 개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다 통보해야 되겠죠. 협회에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X입니다. 11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현금 보상 대신에 대토권 이주자 택지 이택 생택 생활대책용 택지 협의 매수자 택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토권에는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12번 이게 뭡니까?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죠.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개상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12번 맞습니다. 그래서 13번 공인중개사
소속공인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속공인회사는 제외하죠? 소속공인회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회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인회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소속공인회사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나무 밑에 실장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서울 강남에 그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했다더라고요. 기본급 하나도 없대요. 퍼센트로 먹나 봐요. 차도 하나 사고 중개업 하려고 월세도 하나 얻고 했다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고 집이 다른 데 있으니까 월세 내고 차 기름값하고 하면 최소한 150만원 비용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뭐 한 500만원 정도는 벌어요. 500만원 정도 벌어도 150만원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또 처음에는 당장 첫 달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원룸 같은 거 이런 건 젊은 분들이 잘 하더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리고 이제 그러면 보고 전화 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재미있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해보니까 원룸 같은 거는 아무리 불경기라도 거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서울에도. 자, 그래서 14번 소속공인회사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 14번 틀렸습니다. 15번 개업공인회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은 될 수 없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공인회사의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말 때문에 15번 틀렸고 16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10일 틀렸습니다. 7일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 각종 서식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을 반명함판 사진으로 통일했다. 틀렸습니다. 반명함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도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 했죠.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 18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외국인만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9번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이 틀렸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19번에 X, 20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할 수 있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된다고 했죠. 오늘 법인의 겸업제한 개발업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주택상가 관리는 가능한데 관리업은 가능한데 임대업은 안 되죠. 그래서 20번도 틀렸습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